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수출환경 산업기사 네, 법규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1번입니다. 자, 대권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찾으라는 거네요. 자, 대권역 계획에 들어가야 될 거,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수질, 수생태계, 변화, 추이, 상수원, 뭐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수질오염원, 분포, 현황, 이런 거는 다 들어가는데, 뭐는 없나요? 하수처리 이용 현황 이거는 필요 없죠. 그죠? 대권역을 이제 계획을 할 때는 하수처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이제 62번 볼게요. 배출시설 변경. 자, 요때 배출시설을 변경하는데 배출 변경 신고를 하고 또 변경을 하는 경우 요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신설 문제입니다. 요즘 들어서 지금 이렇게 배출시설의 변경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때 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을 했을 때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첫 번째 보세요. 신고 당시보다 배수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되는 경우, 요게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요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근데 정답이 2번이에요. 자, 변경 신고하고 변경을 할 때는 특정 수질의 유해물질은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냐 보면은요. 자, 요거.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뭘할 때? 변경 허가를 받을 때. 그래서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 허가를 받을 때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얼마? 50이 아니 25가 아니고 30% 이상 증가했을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보면은 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는 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63번 제2용업 등록 기준. 자, 우리 폐수 같은 경우에는요. 폐수 처리업 등록 기준을 보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죠. 여기 나와 있는 폐수 재이용업이 있고요.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 기준과 그 다음에 폐수 수탁 처리업.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등록 기준이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항상 여기 보면은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기술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기사 시험. 기사 자격증 어떤 사람이 환경 기술이 누가 있어야 되냐 보면은요. 자, 폐수 수탁 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수질 산업기사 상기 1명 이상. 그다음에 또 수질 환경 산업기사 대기 환경 산업기사 화공 산업기사. 그러니까 수질 대기 화공 상기 1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술 능력이. 그래서 요렇게 갖춰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수 재이용업 할 때는 좀 달라요. 요때는 뭐만 들어가냐? 수질과 화공 산업기사 이상이 1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기술 영역 능력에서 요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우리 주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운반 차량에 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운반 차량은 둘다 동일해요. 조건이 동일한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색깔이 나와요. 차체 색깔 물어보면은 청색이에요. 근데 이차 안에다가 지금 뭐 저는 폐수 수탁 처리 업자입니다. 아니면은 뭐 회사명이 어디입니다. 뭐를 옮기고 있습니다. 뭐 폐수 제이용업이면 폐수 제이용업의 뭐 회사명은 뭡니다.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재하는 표지의 바탕색과 글씨 색깔. 그러니까 색깔에 관해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자, 바탕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바탕에다가 글씨를 검정색 글씨로 써줘야 돼요. 이건 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가 요즘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능력은 세모 정도. 조금 덜 나온다고 하면은 이 운반 차량의 차체 색이라든가 표지의 색깔은 잘 나오게 돼요. 요거 위주로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 볼게요. 자, 폐수 제2융합이죠? 기술 능력, 수질 환경 산업 기세 1인 이상. 어때요? 맞죠? 그죠? 수질과 화공 맞으니까. 운반 차량 그러면 청색으로 도색하고 맞네요. 흰색 바탕에 녹색 글씨 아니라 그랬죠? 바탕색은 무슨 색? 노란색 바탕에. 글씨는 검정색 글씨로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몇 번이, 네, 2번이 정답이 됩니다.